안녕하세요. 크루즈 러버입니다. 오늘은 중부 뉴저지 피스카타웨이에 있는 잔슨 팍을 소개합니다. 473에이커에 바베큐 그릴이 여러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물원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긴 하이킹 트레일이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의 한쪽으로는 라리탄 리버가 흐르고 있고 넓은 공원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놀이를 하며 휴식을 하기에 좋은 장소이지요. 테니스장과 야구장, 축구장 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공원에는 두 개의 연못이 있는데 연못 둘레로 벤치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 휴식하며 거북이나 오리, 왜가리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이스 스케이트를 탈수 있는 스케이트장이 됩니다. 또한 두 개의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맑고 깨끗한 물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하이킹 트레일이 제법 넓지요. 폭이 넓은 트레일은 자전거를 타기에도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러커스 대학이 풋볼 구장이 옆에 있고 캠퍼스가 가까이에 있으니 학교 탐방을 하며 둘러보아도 좋은 곳입니다. 공원에는 여러 장소에 어린이 놀이터와 주차장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동행한다면 동물원 옆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기차나 버스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도보 2마일 이내 거리입니다. 기차나 버스를 타고 뉴브런스윅에서 하차한 뒤에 라리탄 리버를 가로지르는 알버니 스트리트 브릿지를 건너면 하일랜드 파크입니다. 리버로드와 나란히 있는 트레일이 더 이스트 코스트 그린웨이입니다. 트레일을 계속 걸으면 잔슨 팍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는 거 잊지 마세요. 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